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 작업 실습하기 위해서 어,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 조건을 입력할 위치 a 2 8세 클릭합니다. 조건은 구분이 건강 보조제 또는 홍상, 홍삼 제품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니까요 어, A28셀에다가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엔터. 두 번째, 음, 건강 보조제 또는 홍삼 제품이라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r 람수를 먼저 써 볼까요? 그다음 첫 번째 구분에 가서 C3에 가서 그 값이 같습니까? 건강 보조제와 같습니까? 그다음 심표. 다시 두 번째 C3에 클릭하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홍삼 제품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고, 그 다음 end 조건을 이용해서요, 판매 수량을 비교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nd라는 함수를 입력하셔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거나, 심표 두 번째, 판매 수량이 있는 h3을 선택하고요. 그 값이 전배, 전체 판매량의 평균을 초과한다 라고 했습니다. 크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되 전체 평균 값을 구하기 위해서 average, 그 다음 판매 수량, 전체를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end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 엔터를 누르십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에 대한 조건은 작성하셨고요. 따로 추출할 필드는 문제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다음 A2부터 H2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A28부터 A29 영역.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A31세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범위를 A3부터 H26까지 선택합니다.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신 다음 구분이 건강 보조제이고 뭐뭐이고라고 되어 있네요. 앤드 함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첫 번째 구분의 데이터. 음 c3을 선택하시고 구분이 건강 보조제이고 음 c 열이 있지만 4 어, 3456 행에 미친 달라질 수 있도록 어, f4 키를 눌러서 c열만 고정하신 다음 그 값이 건강보조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다음, 심표. 그리고 판매 수량이, 판매 수량이 있는 H3을 선택하되 h 열에 있고요,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F4, F4 눌러서 OH 열만 고정합니다. 여기 좀 잘못되어 있네요. F4 F4 C열만 고정해야 되는데 행을 고정시켰네요. 그래서 달러 C3으로 바꿔 주시고 달러 H3으로 바꿔 주신 다음 그 값이 어, 어 판매 수량이 상위 12까지인 전체 행에 대해서 그러면 어 순위를 구하시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순위는 어, 라지 함수를 통해서 12번째 큰 값을 구하고요. 12번째 큰 값까지에 해당한 데이터에 서식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12번째 큰 값보다 커야 되겠죠. 12번째까지는 포함이 되니까 라지 함수를 통해서 어, LARGE 라지 그다음 음 판매 수량 있는 범위 지정하시고 신표 12번째 12번째로 큰 값을 구했어요. 그 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만 상위 12 안에까지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라지에 대한 가로를 닫으셨으면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 다음 서식 버튼 클릭하셔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굵은 기울임꼴 서식 넣으실 거고요. 글꼴 색깔은 어, 표준에서 녹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요 어, 조건에 만족한 엔드 조건이었으니까 어, 판매 수량이 상위 12번째 안에 들어가면서 그 다음 건강 보조제에 해당한 제품만 찾아서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요. 우리는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인쇄될 내용이, 음, 매 페이지, 어,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합니다. 여백 탭에 가셔서요, 어, 정 가운데 인쇄하라고 했으니까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가로와 세로를 동시에 다 체크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 페, 매 페이지 하단에 오른쪽에는 매 페이지 하단이니까요.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하신 다음 바닥글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다가는 페이지 번호라고 쓰시고, 페이지 번호, 그 다음 페이지 번, 현재 페이지 번호를 넣기위해서 페이지 번호 삽입 도구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오른쪽 하단에 페이지 번호를 넣을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 음,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아, 제가 다시 한번, 네, 확인 누르신 다음, 마지막 거안 했어요. A2부터 H26 영역, A2부터 H26 영역에 대해서는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로 한번 클릭하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여기까지 설정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인쇄를 클릭하시면 용지 방향 가로 범위 정한 영역을 가지고 오른쪽 하단에 페이지 번호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가로, 세로, 정, 가운데에 인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계산 작업 볼까요? 계산 작업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H3에 갖다 놓으시고요. 어, 권장 소비자 가격, 그 다음에 제조 일자, 보조 기간 개월을 이용해서 H3부터 H26 영역에다가 할인 판매 금액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할인 판매 금액은, 어, 문제 나와 있는 계산식에서는 권장 소비자 가격 마이너스, 아, 곱하기 1 빼기 할인율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 할인율은 따로, 어, 오른쪽에 있는 할인율 표를 참조하긴 하는데, 어, 앞에서부터 시을 쓸까요? 눈 할게요. H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첫 번째, 권장 소비자 가격이 있는 e 3을 클릭하시고, 곱하기. 클릭하고,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이제 할인율을 구하는 겁니다. 할인율은 유통 기한 마이너스 기준일 나누기 3 0일을 기준으로 찾아서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통 기한. 유통 기한은 따로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보존 기 보존 기간만 남아 있고요. 어, 그러면 음, 유통 기한을 먼저 구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네요. 유통 기 유통 기간은 제조 일자에서 여기 앞에 제조 일자에서 보정 기간이 지난 날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음, 그러면, 어, 이 곱하기 조금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그냥 넣으면 되니까 우선은 중요한 거는 유통기한부터 한번 계산하고요. 유통기한 마이너스 기준일 나누기 30이라는 값을 가지고 할인율을 찾으셔야 되니까 유통기한부터 구할게요. 는 하시고요. 함수에 제시된 데이터에 이 e 데이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e 데이트. 이 데이트라는 함수를 입력하시면 지정한 날짜 전이나 후의 개월 수를 나타내는 날짜 일련 번호를 반환합니다. 첫 번째 스타트 데이트 스타트 데이터, 데이트는 제조 일자로부터 신표 보정 기간이 24개월이라고 해서 가로 닫으시면 문제에서 말하는 유통 기한은 구했어요. 거기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다음 기준일을 빼라고 했네요. 기준일은 J1 셀에 있습니다. J1 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기준일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을 어, 나누기 30으로 해서 30으로 해서 어, 30으로 나눴을 때 목을 가지고 30으로 나눴을 때 목을 가지고 어, 오른쪽에 가서 할인율표에서 값을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할인율은 유통기한, 유통기한에서, 유통기한은 이 데이트를 통해서 구했고요. 마이너스 기준일 했어요. 이거를 30으로 나눠가지고, 30으로 나눠서 그 나눈 값의 목을 가지고 오른쪽에 가서 찾아오는 게 할인율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제시된 함수에 브이룩컵은 어, 값을 찾아오는 함수고요. 쿼션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몫을 보하는 거예요. 숫자 60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만가 그럼 앞에다가 는 다음에다가 쿼션트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나눗셈의목의 정수 부분을 반환합니다라는 설명을 볼수 있고요. 어, 숫자는 조금 전에 구했어요. 유통기한 마이너스 기준일을 했고요. 그다음 나눌 숫자는 30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으시면 숫자가 몫이 정수로 구해지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우리는 제조일자부터 보존기간까지 해서 유통기한을 구해가지고 기준을 뺀 값을 30으로 나눠서 몫을 구해놨습니다. 이 값을 가지고 VLOOKUP을 통해서 할인율을 찾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H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VLOOKUP을 통해서 값을 찾도록하겠습니다심표 오른쪽 표에 가서 찾겠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니까 생략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로 닫고 엔터. 지금은 왜 0이라고 나와요? 왜냐면, 어, 할인, 그 퍼센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우스 오른쪽. 잠시 서식만 확인해 볼게요. 지금 회계 형식인데요. 만약에 백분율로 바꾸신다면 백분율로 바꾸신다면 이렇게 20%, 뭐 30%, 50%라고 구해진다는 거죠. 잠깐 취소 누르, 누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식을 작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호 다음에 갖다 놓으시고 권장 소비자 가격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조금 전에 구한 할인율을 빼서 곱하겠습니다. 맨 뒤에 가서 가로 닫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하, 파, 할인 판매 금액 계산해 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음, B30부터 E34 영역에다가 구분별, 브랜드별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는데 어, SUMIFS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는 하시고요. SUMIFS SUMIF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인데 S가 붙었어요. 여러 개의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SUM RANGE 어떤 거에 합계를 구하시겠습니까? 판매 수량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판매 수량에 미친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두 번째, 어 이제는 조건을 찾을 범위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분부터 한다면 C3부터 C26 영역에 가서 어, 조건을 찾겠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신표. 바로 왼쪽에 있는 구분 A30을 선택하되 A30, A31, A열이 있습니다. F4, F4, F4 눌러서 A열만 고정하고 신표. 두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요. 브랜드명입니다. 브랜드 이름에 가서 범위 정하시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심표 우리는 여기에 가서 풀모원이라는 걸 찾겠습니다. 어, 범위는 B29, C29, D29 서 29행만을 고정하기 위해서 F4 F4 눌러서 29행만을 고정합니다. 이제는 써미프 어, S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 두 번째까지 끝나셨고요 세 번째 어, 구분별 최다 판매 제품명과 판매 수량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품명과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을 각각 두번 함수식을 작성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제품명부터 찾기 위해서 음, 인덱스 함수와 매치와 맥스 함수입니다. 는 하시고 인덱스가 필요합니다. 인덱스, 제품명을 가져오는 거죠. 제품명을 범위 정하실 때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그 다음 행의 위치값을 지정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어, 최대값을 구해서 그 값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맥스 함수가 필요하시고요. 맥슬 통해서 첫 번째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조건은 구분에 가서 구분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구분과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거라서 따로 고정하는 작업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물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옆으로 복사한다면 꼭 하셔야 되는데 제품명만 하실 거니까 가로 닫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서. 우리는, 음, 구분별 체다 판매 제품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실제 수량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판매 수량을 가지고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라고 어, 판매 수량이 입력된 i3부터 i26까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다음, 맥스에 대한 가로 닫습니다. 신표. 그래서, 음, 구분에 해당한 판매 수량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했어요. 그 동일한 영역 안에서 몇 번째 위치한지를 구하려면 맥스를 뺀 나머지를 범위 정하셔서 컨트롤 C 끝에 가서 컨트롤 V. 이 영역에 가서 맥스를 통해서 구한 값이 몇 번째 있는지 구하겠습니다.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입니다. 가로 닫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우리는 범위를 음, 제품명만 지정하셨기 때문에 따로 열의 위치를 지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범위를 여러 개를 넣었다면 열의 위치는 꼭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신 다음 아래로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열 너비 좀 조절이 필요하네요. 다음 판매 수량도 마찬가지로 같이 작성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어, 판매 수량 큰 값을 가져다가 표시하는 겁니다. 큰 값, 인덱스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우리는 어, 판매 수량의 가장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라고 어, F4 눌러서 범위 정하시고요. 만약 앞에서부터 A열부터 오셨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있습니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범위를 지정했다면 아홉 번째라고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판매 수량만 넣으시면 열의 위치는 생략하셔도 돼요. 행의 위치는 꼭 넣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심표 행의 위치는 매치 함수를 통해서 위치 값을 구할 거고요. 맥스 함수를 통해서 최대 값을 구하겠습니다. 우선 맥스를 통해서 최대 값을 구해서 매치를 통해서 몇 번째 위치한다. 네, 맥스의 조건은 구분에 음, 가서 구분에 가서 F4 같습니까? 바로 어, 왼쪽 왼쪽 구분에 있는 값 G30과 같습니까? 곱하기 우리는 어, 최다 판매 판매 수량에서 최대값이네요. 그럼 동일하게 수량에 해당한 범위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음, F4 누르셔, 누르셔야 되죠. 여기까지가 최대값을 구하는 조건이었고요. 신표. 이제 최대값을 구한 동일한 범위 안에서 최대값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요.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의 위치를 구하겠습니다라고 0이라고 넣으시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 주시면 건강보조제 가장 판매 수량이 많았던 거는 어 30입니다. 라고 해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 작업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4번입니다. M30을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음, 제품 코드의 세 번째, 네 번째 글자가 섭취 횟수를 표현합니다. 미드와 썸과 카운터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을 작성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섭취 횟수의 비율. 네, 우선 음. 비율을 구하려면 합계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로 나눠서 비율을 어, 계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합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코드가 10에 해당한 데이터, 20에 해당한 데이터, 30에 해당한 데이터. 어, 코드의 세 번째부터 네 번째 값부터 추출해 볼까요?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요. 우리 코드에 가서. A3부터 A26 영역에 가서 F4 절대 참조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어, 이렇게 오류가 좀 표시가 되네요. 네, 선 이건 배열 수식이니까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선은 어,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곱하기 1을 해서 숫자로 바꿔주시고요. 숫자로 바꿔준 다음 그 값이 10과 같습니까? 라고 표시를 할 건데요. 음, 는 바로 왼쪽에 있는 10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우선은 제품 코드의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가 섭취 횟수를 표시한 데서 가져와서 내가 어, 섭취 횟수에 해당한 코드랑 비교하는 작업을 하셨어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음... 우리는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죠 우선은 썸 음, 함수를 통해서 썸 가로 여시고요 첫번째 썸 네, 함수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 음, 코드가 10에 해당한 데이터가 몇건 인지를 우선 썸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구할,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비율을 구하는 거는 코드의 개수를 구하고 전체 의 개수로 나눠서 비율을 구하는 계산식을 작성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앞에 서 설명을 잘 했나? 어, 네. 그러니까 10의 어, 제품 코드의 세 번째, 네 번째 가져온 데이터를 추출해서 10과 같습니까? 를 통해서 여기까지 통해서 이 개수가 몇 개인가를 구해요. 그러면 10에 해당한 데이터가 몇 개다라고 썸함수를 통해서 저는 이제 배열 수식이 아니면 카운트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배열 수식인가 써남술 통해서도 개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1로 반환해서 2를 통해 합계를 구하면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에 대한 음, 해당된 개수가 몇 개인지를 한번 우선 구하고 나서 비율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드함술 통해서 구했고요. 이 값을 음,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가로 한번 묶어서요. 조건만 가로 묶을게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있다면 곱하기 1을 해서 1의 합계만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수식으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면 비율에 대한 서식이 좀 적용이 돼 있어서 100% 아니 100%라고 표시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셀 서식 가서 확인해 보시면 10 5, 2, 7. 그래서 10개 있습니다. 5개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7개 있습니다. 라고 값이 반환이 된 거예요. 미리 서식이 백분율 서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10개는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한지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끝에 가서 클릭하시고요. 나누기. 전체 개수가 필요하네요. 전체 개수는 카운트 A를 통해서 전체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 A를 통해서 문자에 대해서 카운트를 할 거니까 카운트 A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전체에 대해서 개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아마도 음 23개 정도 되나요? 이렇게 해서 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면 10개는 전체 23개 중에서 20, 아, 24개, 중에 24개네요. 24개 중에서 10개는 42%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배, 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비율은 첫 번째, 음, 코드 10에 해당한 계수를 구해요. 계수를 구하고 그 값을 전체 계수로 나눠서 이렇게 비율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석 비율 구하는 작업해 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지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듈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퍼블릭 펑션 입력합니다. fn 이름은 비고라고 입력하시고요. 어, 권장 소비자 가격, 판매 수량 입력합니다. 네, 첫 번째, 어, 피고는 권장 소비자 가격이 10만 이상이면, if 만약에요, 입력받은 권장 소비자 가격이 크거나 같다 10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then, 우리는 어, 이고, 어, 판매 수량이 또15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네요. 그럼 하나 더 작성할게요. End. A and 판매 수량이 크거나 같다, 15. 이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FM 비고에다가는, 문제에서, 음, 사은, 선물, 증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FM 비고에다가, 공백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구문이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작성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 j3에 커서 갖다 놓고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mp고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권장 소비자 가격 그다음 판매 수량 선택하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서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의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서 표시할 위치 B4셀을 선택하시고요. B4 그 다음,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드시는 거니까 데이터에 가셔서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음, 선물 세트 판매라는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제품 판매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첫 번째 브랜드 이름, 두 번째, 어, 제조 일자. 세 번째 어 구분 다음 판매 수량 가져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특정 필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아 이건 어떤 걸 가지고 행이고 열이고 값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순서야 브랜 어 열을 가져오시는 순서는 여러분이 뭐 순서를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림을 보고 나는 어 구분을 먼저 가져오겠다 그러 구분 먼저 가져오셔도 되는 거예요. 네열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필터에서 다음 그다음 정렬 순서에서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다음은 음 데이,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 브랜드 이름을 선택하시고요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제조 일자를 행에 갖다 놓으시고요 구분을 열에 갖다 놓으신 다음 판매 수량은 값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 일자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선택하는데요. 어, 분기와 월로 그룹을 설정하라. 그러면 일은 선택을 해제하고 월과 분기만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구분 필드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은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을 표시하시오. 부분합에 가셔서 하단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 그 다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보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벗 스타일 보통의 9번을 선택합니다. 네, 그래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어, 피벗 테이블 작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문제이고요. F3부터 F24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합니다. 24 이하의 정수만 입력되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를 선택하시고요. 정수에서 어, 제한 음, 제한 범위를 작거나 같다 24라고 지정합니다. 24보다 작거나 같은 이하라는 조건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설명 메시지에 가셔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유통기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4개월 이하. 자, 오류 메시지 클릭하시고요. X자 모양이 맞으시고 제목은 유통 기한이라고 쓰시고요. 설명 메시지에 오셔서 유통 기한은 24개월 이하로 입력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요, 필터에 가셔서, 제품명에, 제품명에, 아 또는 오가 포함된, 그러면, 어, 텍스트 필터에 가셔서 사용자 필, 지정 필터에 포함이라는 조건을 이용하는데, 어, 아를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을 선택하시고, 오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아가 포함되거나 오가 포함된 텍스트만 추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입니다. 판매 비율 계열인데요. 판매 비율이 클릭이 잘안될수 있으세요. 그러면 그냥 차트에서 마우스로 쭉 차트 종류 변경 갑니다. 콤보를 선택하시고요. 판매 비율을 선택하신 다음 종류에서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보조축을 체크하신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어, 차트 레이아웃입니다. 차트 레이아웃은 어, 레이아웃 9번으로 지정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어, 빠른 레이아웃에 가셔서 레이아웃 9번을 선택합니다. 레이아웃 9번. 그 다음, 차트 제목 클릭하셔서요. 선물 세트 판매 현황. 판매 현황. 그 다음, 세로 축의 어축 제목 선택하셔서, 판매 수량. 그 다음, 가로 축을 선택하시고, 구분이라고 입력합니다. 오른쪽에 어, 보조세로 축 제목도 있네요. 그러면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요소에 오셔서 보조세로 축, 그다음 제목을 판매비율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다음 판매수량 계열에서 판매수량 계열에서 홍삼 제품만 선택합니다. 판매수량을 선택하고 다시 한번 홍삼 제품을 클릭하시고. 값을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가운데,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요.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 체크합니다. 그 다음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의 안쪽 가운데 선택합니다. 다음은 세로축과 보조세로축의 서식을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눈금이 좀 조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세로갑축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가셔서 축옵션에 채소값은 어, 음, 0부터 시작을 하는 건 맞고요. 최대값은 400이 맞고요. 주단위가 현재 50인데 100으로 바꿔주십니다. 보조세로갑축을 선택하시고요. 어, 최소값은 0이 맞고요 최대값 0.4. 주단위가 현재 0.05인데 0.1로 10%로 0.1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와 같이, 어, 제시된 그림과 같이, 어, 세로, 세로 갑축과 보조 새로 갑축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트 다섯 문항 다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이번에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비어 있는 셀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가격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E6부터 E29까지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빨간색 색깔명 부터 먼저 넣습니다 빨강 이라는 색깔 명을 넣으시고 두번째 조건은 10만원 이상 대가로 묶어서 크거나 같다 10만에 해당한 숫자 입력 하시고요이 조건에 만족하면 어, 천단이 구분기호와 숫자 뒤에 원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샵콤마 샵샵 영 하고 원을 붙이시고 세미콜론 그 다음 음,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천단이 구분기호와 샵콤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원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자는 문자 처리하셔도 되고요. 한 글자면 그냥 확인, 이렇게 생략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10만원 이상인 데이터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전체적으로 천 단위 구분기호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어,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음,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단추를 만들 건데요. 삽입의 단추 선택하시고 p2부터 c3 영역에 드래그 합니다. 가격 서식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텍스트를 음, 가격 서식이라고 텍스트를 가격 서식 맞네요. 가격 서식이라고 입력하십니다. 다시 한번 비어있는 셀을 클릭하셔서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에서 문제의 날짜 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 서식 입력하시고 확인. 그다음 날짜가 입력된 F6부터 F29를 선택하시고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그다음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요. 음... 연월일 다음에 요일이 좀 표시가 되어 있네요. 한칸 띄우시고요. 요일을 어, 요일이 한 글자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a를 하나 둘셋 입력하셔서 요일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날짜 연월일 그다음 에 요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다 내셨다면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이 E부터 F3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그다음 날짜 서식을 연결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텍스트를 날짜 서식이라고 입력합니다. 어, 매크로 두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음, 기타 작업 세 번째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폼을 보여주는 거 음, 디자인 모드 선택하시고 판매 등록을 선택하셔서 더블 클릭. 폼의 이름이 건강 식품 판매 보여주세요. 점 쇼라고 입력합니다. 일단 폼을 선택하시고요. 다시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 코드북에 가셔서 개체는 userform 그다음 프로시저는 initialize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CMB 콤보에다가 CMB 구분 콤보 상자에다가 값을 나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어 값을 나열하시면 되는데 음 네, CMB 이름이 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 d i 아이템 하셔서요. 어첫 번째 12개월 네, 동일한 형식이라면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그 다음 36개월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래서, 어, 반복되는 c m b 구분을 좀 생략하겠다 하시면 위두 구문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저는 복사 붙여넣기 해서 따로 이렇게 수정 안 하도록 하겠게요. 그 다음 첫 번째 거 작업을 하셨고요. 음. 잠시만요. 제가 문제를 잘못 봤나 한번 뭐 볼게요. 어, CMB 구분의 콤보 상자 목록에 어, 1 2개월 18개월 이거는 보정 기간에 표시가 되는 건데요. 아, 제가 어쩐지 문제를 뭔가 잘못 본것 같아서요. CMB 구분이 아니라 어, 얘는 12개월, 24개월, 36개월 이거는요. LST 보정 기간 목록 상자에 표시하는 거였네요. 그럼 여기를 구분이 아니라 LST 어, 보존 기간이라고 수정을 해야 되니까 얘를 복사해서 LST 보존 기간 오타 없이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화면과 책과 막 같이 보다 보니까 막 띄엄띄엄 문제를 읽었나 봐요. 다시 볼게요. 어, 폼이 초기화되면 J6부터 J16 영역의 내용이 어, CMB 구분에 넣으라고 된 거를 앞에 그걸 생략을 안 읽고 두 번째 거를 읽었네요. CMB 구분, 어, 로소스. 연결할 행의 데이터는 문제 제시되어 있는 J6부터 J10 영역입니다. 라고 첫 번째 초기와 두 번째 LSD 보정 기간에 대해서는 작성을 하셨고, 그 다음 세 번째 1일 섭취 횟수 중 1회, OPT 1회가 선택되도록 그러면 OPT 1회가 선택될 수 있도록 출입값을 지정합니다. 네,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작성이 되셨는데 우리 두 번째는 조금 있다 하고요. 마지막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종료를 선택하시고요. 종료를 클릭하면 현재 시간을 표시하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폼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기 위해서 메시지 박스 그다음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타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폼을 닫겠습니다라고 언노드비 입력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음 등록을 선택하시고요. 등록은 구분과 제품명과 제품, 제품 제조일자, 판매가격 선택할 때마다 여기 속성에 통해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어, 선택하시고 등록하면 엑셀의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기준 셀이 A2 e 셀로 잡습니다. 연결된 행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3행의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더하기 2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입력할 데이터의 행의 변 에다가 i라는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A셀에서 e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된 행의 개수가 하나니까 두 개를 더해야만 3행의 데이터가 입력되겠죠. i, 1 어, A열에다가는 CMB 구분해서 입력한 값을 넣겠습니다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똑같은 형식으로 좀 쓰실 거라면 좀 복사해서 쓰실 수 있고요. 몇개 정도만 일단은 복사해 놓고, 두 번째, 제품명입니다. 제품명은 폼에서 입력을 받는데, 어, txt 제품이라는, 어, 텍스 상자를 통해서 입력받고요. 세 번째, 음, 이것도 바꿔놓을까요? 3, 4, 5, 6, 7까지. 우선 일단은 수정해 놓고, 세 번째 갈게요. 제조 일자에 대해서는, 음, yy, 그러니까 연도 네자리월두자리일 형식으로 입력하시오. 그럼 포맷을 이용해서 형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받는 값은 txt 제조 1자에서 형식을 yy, mm, y를 네번 넣으시고요. mmdd 형식을 지정하시고 네 번째 판매 가격은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하여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포맷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받는 값 txt 판매 가격을 입력받는데 천 단위 구분 교를 표시하래요. 샵 콤마 샵샵샵돈샵 콤마 샵샵 0이라고 넣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 가로 닫아 주시고 그다음 판매 수량도 마찬가지로 천 단위 구분 교를 어, 들어가게 표시하라 했으니까 포맷 입력하시고요. txt 판매 수량 샵컴마샵샵샵 입력하십니다. 여섯 번째 어 보존 기간은 LST 보존 기간에서 선택한 값을 넣으시면 되고요. 일곱 번째는 음, 일곱 번째는 어 일일 섭취 수에서 일일을 선택하면 어이 만약에요. Opt 1 해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true라면, true. 트루.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일곱 번째에다가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요, 1 해라, 어, 아, 거기 1 해에는 캡션에 있는 값을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음, 네, 캡션 속성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Opt 1 해에 캡션의 속성을 이용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음, 복사해서요, if 대신에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으니까 else라고 더 추가해서 else if 이래가 아니라 음, 이해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해에 있는 캡션의 값을 표시할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Ctrl-V, 이가 아니라면 else. 3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3에 있는 캡션 값을 표시할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else라고 입력하시고요. 우리는 무한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if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 n 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고요. 어 일단은 작성을 했는데 또 혹시 오류가 있거나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디자인 모드 클릭하셔서 이제 해제하신 다음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구분의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가? 에레스트 보정 기간 보시면 되고요 건강보조제, 비타민이라고. 뭐 임의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는 거예요. 제조 일자 2020년 10월 10일이라고 입력하고 가격은 만원, 어, 판매 수량은 뭐천 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갔는지 보기 위해서 보정 기간 36개월, 일일 섭취 하루에 두 번씩 하세요. 라고 선택을 임의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등록 버튼 누르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는지 좀열 러비 조절해 볼까요? 네, 조절해 보시면 어떤 부분이 하나가 좀안 나온 것 같아서요. 구분은 음. 아 구분이 지금 들어갔고요. 제품명 비타민이 좀안 나왔네요. 그쵸? 비타민 제가 입력했는데 비타민이 입력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품명을 txt 제품명이라고 써야 되는데 제품이라고만 썼네요. 그래서 어, 입력이 안 됐네요. 제품명. 네,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고 제품명. 제품명. 네, 실행을 해 보시고 안 되는 걸 찾으셔서 해결하셔야 돼요. 제품명 맞죠? 네, 오른쪽 닫기 한번 다시 누르고요. 어, 다시 한번 건강 보조 식품, 건강 보조제 오메가 음, 2020년 9월 9일 판매 가격 3만 원. 그다음에 판매 수량 2천 개. 그다음 24개월 하루에 세 번씩 드세요. 뭐 이런 이미로